빠르고 공격적인 플레이어를 위해 탄생한 X17 플러스 퓨어 스피드. 날렵한 디자인이 인상적인 퓨어 스피드의 첫 착용감은 놀랍도록 유연하고 편안하다였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어퍼가 발 모양에 맞게 늘어나며 발을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발볼은 전혀 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축성 좋은 고무장갑을 발에 신은 느낌. 전작인 X16 플러스 퓨어 카우스와 동일한 느낌입니다. 축구화는 두 겹의 어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내피 역할을 하는 테크핏 컴프레션이 매우 유연한데 이 덕분에 발 모양에 맞게 축구화가 늘어납니다. 전작인 16 퓨어 카우스보다 아주 조금 더 두툼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목 부분은 적당한 압박으로 부담 없이 발목을 감싸줍니다. 복숭아뼈를 덮는 높이의 칼라보다 훨씬 이질감이 적었고 뒤꿈치 부분은 곡선으로 제작되어 있어 움직일 때 걸리적거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힐 부분에 위치한 마찰력 좋은 점들이 뒤꿈치 들썩임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공과 닿는 부분인 외피는 스피드 스킨이 사용되었습니다. 끈을 가리고 실밥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어퍼에는 작고 검은 점들이 새겨져 있는데 별다른 기능이 없는 그래픽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은색 점들과 함께 오돌토돌 돌기들이 어퍼 전체에 있습니다. 이것은 논스톱 그린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상의 볼 터치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인솔은 일반 인솔과 경량화 인솔 두 가지가 제공되고 두 가지 모두 미끄럼 방지나 쿠션 기능은 없었습니다. 퓨어 스피드는 스플린트 프레임 아웃솔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작보다 업그레이드 된 스플린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달라진 점이 체감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가볍고 유연한 스플린트 프레임 덕분에 달리거나 킥을 할 때 아웃솔이 유연하게 휘어져 발에 무리가 덜 갔습니다. 스터드가 높지 않고 스터드 압도 없었습니다. 상태가 좋은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에서 착용 가능합니다. 사이즈의 경우 발볼이 넓은 편이라면 정 사이즈를, 발볼이 좁은 편이라면 반치스 다운도 가능합니다. X17 플러스 퓨어 스피드의 킥 느낌은 16 퓨어 카우스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전작보다 조금 더 두꺼워진 테크핏 컴프레션 덕분에 퓨어 스피드가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볼터치의 경우는 끈을 덮개로 덮은 퓨어컷 삭 시스템과 얇은 어퍼 덕분에 공이 발에 닿는 느낌이 세밀하게 느껴졌습니다. 말 그대로 퓨어한 볼터치감입니다. 전작인 X16 플러스 퓨어 카우스는 아디다스가 시도한 축구화 혁신의 훌륭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후속작인 X17 플러스 퓨어 스피드 역시 훌륭한 축구화는 맞지만 이번에는 혁신보다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는 굳이 문제가 없다면 수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전작인 16 퓨어카우스와 거의 똑같은 축구화라고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축구화를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댓부츠는 포지션에 관계없이 가볍고 일체감이 느껴지며 깔끔한 슈팅과 터치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축구화를 추천합니다.